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이기호의 실전사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푸근했는데요.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조 분석 주인공은 40세 된 미혼 여성입니다. 이분이 신청하신 분과는 아주 친한 친구라 그래요. 두 살이 어리, 신청하신 분보다 나이는 두 살이 어리지만,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함께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일본 유학파로 한때 잘 살고 능력도 출중하고 미모도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도 출중하면서 미모도 뛰어나면 상당히 주위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여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결혼이나 남자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혼 여성일 경우에는 결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분은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인데, 아직까지 미혼이고요. 남자하고는 손도 잘안 잡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솔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죠. 여자가 막, 미모도 출중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유혹도 많이 받고 그럴 텐데, 남자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커피점 차리다가 몇 억의 빚만 지고, 그 빚을 이 신청하신 분하고 같이 일하는 동안 다 갚았는데, 이번엔 엄마가 폰지 게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게임이니까 도박 같은 거겠죠? 온 재산을 다 날려먹고, 언니마저 이혼하는 등, 악재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친구의 천성이 밝아서, 천진난만하긴 해도,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랑은 손도 안 잡고, 미인에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여성스럽게 이쁜데, 말도 잘하고 재치도 뛰어나고 순간 임기응변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오년 을묘월 개미일 기미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가 우선 관성운이 많죠. 관성운이 아주 많습니다. 네 개나 되죠. 그리고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이분이 일간이 수기운이잖아요. 그런데 수기운을 도와주는 인성운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똑같은 수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신약한 사주라는 거, 이 점이 큰 약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관사론잡이라고 하면 남자가 많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세개 넘어서 네개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관이 네개 이상 됐을 때. 네 개라든가 다섯 개라든가 여섯 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살이 너무 많을 때에는요, 너무 많은 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봐갖고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많은 남자를 거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처럼 네 개일 경우에는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남자들을 많이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관사론잡일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들을 아주 많이 만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분처럼 아예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랑 손도 안 잡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이제 미모에다가 40살까지 됐으니까 예전에 남자를 많이 만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많아도 적당히 많아야지 이렇게 4개 이상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예 또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모까지 뛰어난데 남자하고 손도 잘안 잡는다니까 그것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벌써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뭐, 거짓말을 할 일은 없으니까, 남자가 없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사론잡이지만, 관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남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이 있잖아요.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것은 대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분이 15살서부터 24살까지 이때도 이제 여자가 남자를 많이 사귀면서 결혼도 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25살서부터 34살까지 이때도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죠. 그런데 15살서부터 24살까지 계축대운이 들어오는데 지지가 축미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궁이 깨지니까 미혼의 입장에서는 남자운이 안 풀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25세서부터 34세까지 임자대운인데 잠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진살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걸 말해요. 미혼일 경우에는 청춘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인 20대하고 30대에,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에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는 대운이 들어오면 남자운이 안 풀린다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 많은 여자들은요, 아, 여러 남자를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남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원국은 관이 너무 많아서 남자운이 안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까지 그냥 다 깨져버리니까 남자운이 안 좋고 지금 40이 된 현재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극신약한 사주를 있잖아요. 볼때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극신약한 사주들은요, 이렇게 뭐 옛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지금은 빈털터리다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지금 현재까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보다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현재는 다 날려 먹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극신약한 사주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지금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요, 지금 관성운이 이렇게 많고 금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성운이 용신이 되죠. 금기운에 해당하는 인성운이 용신이 되는데 이 사주는 인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 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도박을 해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날려먹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안에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요.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도박을 해갖고 돈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랬다는 것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 사주에서 특징이 뭐냐면 인성운이 없잖아요. 인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인성운이 많은 경우가 있고, 인성 과다인 경우가 있고, 이분처럼 아예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인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 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되게 인성은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아버지는 재성운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분이 그 사주에 인성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인성운이 없을 때에는 어머니 복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럼 인성운이 많을 때에는 어머니가 너무 지나치게 그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김이 대단히 센 경우죠. 남자 같으면 마마보이,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하고 막 다투는 경우가 많겠죠. 자기가 뭐 결혼 문제라든가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좀 반발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섭이 지나친 경우가 많고 인성운이 강하면, 이분처럼 아예 없으면 그 엄마 복이, 이분처럼 엄마 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대운이 지금 35세서부터 44세까지 이 신의 대운이 용신인 금기운과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해수가 들어오면서 해묘미 목국으로 기신인 목기운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신의 효과가 별로 없고, 45세 경술대운 같은 경우, 경술대운 같은 경우는 그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45세서부터 74세까지 무려 30년 동안 토기운과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기운이 4개나 되니까 토기운은 기신이고요. 금기운은 여기에서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45세 경술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술미 형살이 되고요. 그리고 대체 이 기유대운이나 무신대운을 봤을 때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같이 들어오면 토생금으로 금기운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운보다는 금기운이 강조된 기둥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는 운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대체적으로 안 좋죠, 이분은. 일단은 젊었을 때에 남자를 많이 만나는 시기에 이렇게 안 좋은 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운도 확실하게 그 용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대운이 안 들어온다는 점에서 대운의 흐름은 특별히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가 그렇게 싫으면 결혼은 뭐할 필요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집안의 영향도 많이 받았겠죠. 어머니가 그렇게 도박이나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빚도 많이 지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흘러가는 대운까지 그 결혼 적령기에 안 좋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한것 같은데, 저는 그 결혼을 안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혼자 사느냐, 결혼을 해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요. 짝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흘러가는 대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옆에 남자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